사진 MBC 1일 드라마 용왕님 보화사. 캡처 드라마 용왕님 보화사의 윤복인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조안의 태도에 분노했다. 29일 오후 방송된 MBC 1일 드라마 용왕님 보화사에서는 윤복인이 조안에게 분노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정무심 윤복인 부는 여진아 조안 불날 유괴범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여진아는 경찰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다. 여진아는 자신이 갇혀있는 경찰서로 온 정무심에게 날 유괴범으로 신고해 당신 미쳤어? 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정무심은 다시 한번 묻을게. 열매 등도에 분 입양서류 왜 훔쳐간 거니? 너 열매 엄마잖아. 상상하기도 싫고 인정하기도 싫지만 열매 엄마잖아, 맞지? 라고 눈물을 흘리며 여진아를 가르쳤다. 여진아는 정무심이 말에 흔들리는 눈. 내가 왜 개엄마야? 그딴 거 아니고 나 아줌마 말대로 아줌마네 약점 잡으려고 그런 거라며 정무심이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정무심은 그래 너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 유전자 검사하면 다 밝혀질 테니까라며 차갑게 뒤돌아섰다. 한편 심청이 이소연 부는 서필드 박정아 군을 만나고 나온 방덕 기분 보라 분과 흘리고 간 쪽지를 주었다. 심청이는 이 쪽지를 맡은 뒤 제이분에게 건네주며 엄마가 그걸 가지고 서필드에게 갔었나봐요. 거기에 적혀있는 테이프, 마풍도씨 어머니 유품 얘기인 것 같죠? 라고 물었다. 마풍도는 맞아. 서필드를 자극할 만한 키워드만 뽑아내라며 긍정했다. 이에 신청이가 테이프 내용에 대해 묻자, 마풍도는 아버지 사고에 대한 진실이야라고 털어놨다.